네, 하사블러드 X2D 100C의 조작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조작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굉장히 빠르게 직관적으로 완전히 하루 이틀 만에 완벽하게 자신의 카메라로서의 세팅이 가능한 굉장히 사진에만 집중된 조작성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면과 후면 두 개의 다이얼을 제공을 하는데 후면 다이얼은 클릭이 가능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눌러서 이동시켜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을 채용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치과점을 변경하는데 터치가 전반적으로 LCD, 3.6인치 LCD의 터치 방식을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에 다이얼로도 당연히 바꿀 수 있지만, 그래서 터치로도 조작이 가능한 그런 기종이 되겠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통해서 터치해서 눌러주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치과점 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터치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앞쪽에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라고 할까요? 이름이 그것은 아닙니다만,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다이얼로도 바꿀 수가 있고, 다이얼로 바꾸는 게 불편할 때는 터치로 빠르게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재생, 동그라미 X, 뭐선 3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재생 버튼이에요. 그리고 재생 버튼 삭제할 때는 X니까 그러면 삭제하겠냐,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고요. X를 누르면 이제 방금 그 얘기고, 동그라미를 누르게 되면 디스플레이 버튼으로 동작을 하게 되죠. 재생 모드일 때. 그리고 요 모드는 메뉴와 상태 표시창과 촬영 모드 이런 것들을 번갈아 보여줍니다. 반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다시 촬영 모드 상태로 변경이 되겠고요. 여기서 요 부분은 이제 메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버튼으로도 진입이 가능하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촬영이 가능하고, 아래로 쓸어올린 방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일반에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 버튼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몇 가지 AF, MF, 감도, 노출 모드, 휠 클릭, 렌즈 제어링에 대한 기능들을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기능 자체가 요즘 카메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사진에 최적화된 사용성을 제공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 오히려 훨씬 더 직관적으로 딱 와닿는, 핏하게 자신에게 딱 빠르게 다가와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세블라드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미 X1 시리즈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지금으로서는 거의 뭐 최적화가 완전히 적용이 되었고, 나이가 적거나 카메라를 익숙하게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완전히 자신의 손과 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다. 그리고 3.6인치 LCD는 이제 틸트 기능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요 정도까지 적용이 되는데, 뷰파인더 촬영을 할때이 오른 뭐 지정한 부분이에요. 지금 화면을 완전히 보여줄 수는 없어서, 뷰파인더를 촬영하고 있을 때 이것만으로 이쪽에 치과점이 전반이, 이 부분만 사용해도 전 부분을 이쪽으로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전 부분을 움직일 수 있어서 뷰파인더 사용할 때의 AF 포인트 이동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기종이 되었습니다. 포커스 부분에서 AF 포인트 크기를 크거나 작거나, 또 포커스 포인트를 노출 후에 다시 재설정할 거냐 안할 거냐, 별과 사운드 바꿀 수 있고요. AF 포인트 이동과 EVF의 AF 포인트 이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뷰파인더를 사용했을 때 F포인트 이동을 켜거나 끌 수가 있어서 요 메뉴를 통해서 뷰파인더 사용 시 F포인트를 LCD에 터치 방식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얼 요쪽 앞쪽 심도미리 보기 버튼 누르고 이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 다이얼로 바꾸는 거 말고도 뷰파인더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기능들, 사용자의 최적화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만족하는 기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타의 카메라들과는 확실히 다른 구성이고 단순한데 훨씬 더 빠르게 직관적으로 다가온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